고은의 한 축산 농민이 법령상 정해진 축사 입지 규제를 완화하자며 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 직접 청구권이 생긴 이후 충북에서 첫 사례인데요. 서명부까지 제출됐는데 실제 제정되면 축산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합니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뒤 2013년 2월에 생긴 시행령 규정 때문인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등 방역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은의 한 축산 농민이 이 제한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거리를 15m까지 줄여달라는 주민 조례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년 넘게 보은군은 물론 농림당국과 국민신문고, 권익위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축사를 추가로 지으려다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지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를 통해 직접 해결에 나선 겁니다. 허가 제한 거리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예외 규정이 단초가 됐습니다. 유효한 청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 인수는 18세 이상 보은 인구의 50분의 1인 580명. 해당 농민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그보다 두 배나 많은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검증이 진행 중인데 통과하면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청구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주민등록상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인지 결격사유 조회를 한 뒤에 이전에 제출되었던 청구인 명부 미달 인수인 226명 이상이 되면 요건을 갖추면 군의회가 청구안을 수리하고 의장이 직접 해당 조례를 발의합니다. 다만 실제 재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축사 주변 환경 문제는 물론 가축 방역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 법에 또 위배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1년 이내에만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제출한 서명부 검증은 이달 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축사와 도로 사이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 추진은 전국에서도 첫 사례로 알려져 충북 첫 주민조례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